네, 자, 요요 음악 듣고 그럴까요? 오시고, 네, 네. 우리 전지현 씨하고 이 시간 되면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전지현 씨와 저를 통해서 네. 우리 가수들이 이 무대에 나오셔서 네. 자기를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우리가 그런 게 좋은 영향력을 얼마나 그리고 좋은 또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 돼 준다는 거에 굉장히 참 만족스러운 그런 자리고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가수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복 있는 가수예요. 복 있는 네. 가수. 또 실력이 있어야 오나. 실력 있어야죠. 아무리 인기 가수도 여기 못 네. 나와. 여기 또100% 라이브기 때문에 네. 뭐 보통 축제나 일반 방송국에 막 특화된 그런 음향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불러줘야 되는데 보통 실력 갖고는 여기 못 씁니다. 감사하죠. 네. 아주 미남 가수고, 저 오늘 초면인데요. 네. 아까 스튜디오에서 딱 보면서, 네. 아, 이분은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그렇죠. 정말 남성미 있죠. 예. 인물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오디오 되지, 비디오 돼지. 되지. 네. 우리 요즘에 네. 일이 아플 줄이야. 일이 푹 아플 줄이야. 정말 예. 이 타이틀곡으로 네. 정말 떠들썩하게 지금 촥 올라오고 있어요. 인기 상승을 하고 있는 네. 가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셔보겠습니다. 가수 전찬님이 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가운데.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헌칠하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가수 전찬입니다. 네. 아나운서 네. 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너무 딱딱한가? 네, 뭐,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일이 아플 줄이야.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아, 이 노래가, 제가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막 받으려고 할 무렵에 네. 제가 이제 겪은 아픔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헤어짐을 겪고 나서 이제 예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네. 공감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오늘 전찬 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네네. 네.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어떤 네. 분이 전화를 주셨나? 저희가 섭외를 직접, 했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오, 저, 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선배님. 네, 전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 추운 날씨 역시 어떻게 분이시네. 지내십니까?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이분이 네. 누구시냐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가수들에게 또 네. 연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력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군요. 예. 그래서 막 후원을 엄청 하시고 그 강원도 원주에 네. 네. 영우 농장이라는 산삼 농장. 전진 씨 안녕하세요. 전진 씨 산삼. 안녕하세요. 네. 네. 가면요. 오리 백숙에도 네. 오리 살보다 산삼이 더 많아. 네. 이영우님. 그러니까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전찬 씨가 예. 나왔는데요. 전찬 네. 씨하고의 인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관계인가요? 아, 전찬 씨는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집사람이 좋아해요. 아, 그 이유, 아이고, 이거, 뭐, 예. 어쨌든, 네. 제 집사람이 네. 어느 날 오더니 나보다 더 멋있고 더 노래 잘하는 분이 있어서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네. 당신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니까 전찬 네. 씨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 예. 우리 그래서 그, 저 우리 그러면, 집사람이 네. 엄청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전찬 씨. 네. 늘 형수님께 그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지현 교수님도 우리 집사람이 엄청 좋아하고요. 네. 아. 그런데, 이영훈님이 보는 전찬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 노력하죠. 열심히,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네. 노력을 하고 또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네. 삼박자가 딱 맞는 가수예요. 제가 볼 네.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덕을 좀 보지 않을까 네. 해서 정말 노래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요. 그리고 또 네. 굳은 일 맞이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직접 한 말씀 하세요. 아유, 형님,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래 조만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적어 산삼 먹으러 갈게요. 놓겠습니다. 예. 예?
적어 놓겠어요. 네, 산삼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산삼목으로.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가시죠 한번. 예, 시간 그러면은, 내셔서. 예, 네. 그러면은 네, 전찬 예. 씨가 가면은 지금 이렇게 산삼 좀 해주시나요, 어떤가요? 아,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야죠. 본인이 직접 캘 수는 있습니까? 어, 그럼요. 직접 해서 먹어야죠. 네. 예. 아, 그러면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캐는 체험도. 네. 체험도.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아니고. 바로 캔 게 영 더 네. 좋다고 효과가. 아, 그렇군요. 먹으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영우님이 전찬 씨를 예.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찬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지현 교수님도 화이팅.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늘 항상 그래도 제 건강도 그렇고 모든 걸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늘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오늘 전화까지 해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차츰 잘 돼서 갚아드려야 되겠죠. 아 그러게 네. 아까 리허설 할 때 일이 아플 네네. 줄이야 실제로 제가 네. 보니까 목소리가 흥미롭고 네. 야 저런 가수가 빨리 떠서 네. 정말 훌륭한 가수가 돼야 할 텐데 이 노래는 완전 감상곡인데요. 네. 가수가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 눈 감고 들으시면 억울하실 수도 네. 있고. 예. 네. 청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자, 이리 아플 줄이야. 청해보겠습니다. 네. 전찬 씨가 부릅니다. 인연으로 잡고 있던 나의 손길을 살며시 내려놓고 내 곁을 떠난 당신 바람처럼 떠난 사랑 너무나 보고 싶어 바람 몰아치는 고통스런 그리움 이리 아플 줄이야 차라리 만나지 말고 너무 아파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네
하지 말고 너무 아파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네 예. 야, 역시. 아주 그냥 속이 눈물 흘리네. 라이브 그냥... 황제. 예. 라이브 아이고, 황제.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음속이 촥 그냥 촥. 네. 아. 시청자 여러분, 네. 또 전국의 축제, 요즘 가을 축제 다시 네. 위드 코로나 네네네네. 때문에 이제 시작됐는데 네. 축제 하시는 우리 분들, 네. 우리 전찬 씨 섭외하면 전지현, 송봉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니저예요. 매니저요? 예, 매니저라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전국 노래 교실 네. 강사 선생님들도 아마 이 노래 이리 아플 줄이야. 네. 많이 이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이제 올해 뭐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올 한 남은 두 달 네. 어떻게 계획. 보내시겠습니까? 아,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더욱 더 열심히 우리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다가가는 나날을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가수 전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성할 거로 네. 제가 기원 많이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찬 네. 일이 아플 줄이야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참. 아, 모처럼 아주 귀가 아, 상당히 이게 정화가 됐어요. 아니, 예. 정말 이게 좀 마음이 심란시럽고 그럴 때 이 네. 노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참 이 안정이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마치 그냥 포근한 이불 덮은 것처럼 좀 안정이 있어요. 맞아요. 아, 노래가 주는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